가족이신가요? 동료야. 일단 타시죠. 저기 한 번만요. 네. 잠깐. 잠깐. 내가 바로 따라갈게요. 바로. 네? 가자. 선생님, 선생님 제 말 들리시죠?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씀하지 마세요.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핵심 배출원,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겨울과 봄에는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골자로 한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AI 예보기술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너 뭐야 임마!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안 하고! 와이프가 애기를 낳았어. 아따, 예정일보다 나흘이나 앞당겨서.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영우는? 이해준이랑 같이 갔었다가 내가 먼저 나와서. 근데 아마 그 친구도 못 만났을걸? 한중 간 예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공동 연구 범위도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폐기물에 대한 공공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만들어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도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기 과장님 혼자 남으셔서 괜찮으실까요? 눈 좀 붙여요. 잠이 오지도 않겠지 뭐. 제가 운전할까요? 이사무관, 사람들이 왜 이사무관 불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공간에서조차도 병원부터 가죠. 괜찮습니다. 쉬어요, 그럼. 저 때문은 아니겠죠? 서양호 본부장. 절 만나자고 해놓고 마음이 부대껴서 이럴 땐 본인 걱정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호 본부장 신중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만나서 들어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괜히 나서서 이사무관 잘 들어요. 이사무관은 잘못 없어요. 그리고 이사무관 이 일에서 빠져요. 아닙니다. 다른 뜻 없어요.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겠다 싶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닙니다. 과장님, 저 진짜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이사무관 불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공간에서조차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